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새누리당 전 의원이자 경남기업 회장이던 성환종 씨가 세상을 등지면서 남긴 이른바 성환종 리스트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고 지금까지는 각종 의혹들로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의 머릿기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 성환종 회장이 얘기하고자 했던 본질은 다른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성환종 경남기업 회장이 세상을 등지면서 남긴 것은 55글자가 들어간 메모지 한 장과 50분이 채 안 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 녹음입니다. 메모지에는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선거 후원 명목으로 3천만 원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올라 총리직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1억 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수사와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왜 이래 얽어매는지. 어차피 검찰에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지사님께 거칠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성환종 리스트에 등장한 나머지 6명의 공통점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들이자 현 정부의 실세들입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2012년 대통령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을 거명했을까? 성환종 회장 역시 스스로 박근혜 정권 창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MB맨이 결코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비리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정권 시세들에게 수십에서 수백 차례씩 통화를 시도하며 구명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나몰라라 하자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정치 집단이라는 게 의리와 신뢰 속에서 서로 어떤 때는 참 목숨까지 걸고서 정권을 창출하잖아요. 신뢰를 지키는 게 정도 아닙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억울함을 주변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이름 석자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은 자기가 억울하다, 진상을 규명하고 싶다 하는 취지의 그런 말로만 해석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억울함이죠, 억울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형님 말한 대로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표적이지. 형님이 요 전문에서 나왔듯이 표적 수사라고 정확히 지칭을 했잖아요. 결국 성 회장은 혼자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충청 포럼과 재력을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비밀들을 풀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박근혜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7억 원을 줬다며 돈을 건넨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허태열 전 실장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성 회장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성 회장은 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 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2억 원을 줬다고 털어놨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돈을 준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선과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것. 결국 자신이 건넨 자금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쓰였고 폭로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정치 자금 문제라는 것을 지목한 것입니다.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실망했고 아마 나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나. 나같이 희생되는 사람이 나 하나로 희생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허태열 전 실장은 해명 보도 자료를 내
그런 금품 거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고 홍문종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 은퇴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완종 리스트의 진위는 검찰 수사가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불법 대선과 경선 자금에 대해 얼마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성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이 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목숨으로 내가 대처하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의 진실과 진실의 고백이 남들한테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패한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서 고 성완종 회장 역시 구시대의 정치 관행을 답습했지만 그가 남긴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우리 사회 전체의 몫입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대통령 경선 자금으로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7억을 줬다든지 2012년 대선 당시 홍문종 당시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장과 서병수 당시 사무총장에게 2억을 줬다는 것은 이완구 총리에게 준 3천만 원이나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줬다는 1억보다 훨씬 엄중한 문제입니다. 수혜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성완종 메모의 맨 위에 등장하는 두 사람. 허태열과 홍문종. 성완종 전 회장은 이들에게 주었다는 돈의 성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선거 자금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몇 차례 걸쳐서 7억을 줘서 사실 그는 가지고 경선을 치른 겁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 네. 개인적으로 먹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면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할 만한 치명적인 폭로지만 언론의 관심은 이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서울 개포동 자택. 성 전 회장의 메모가 공개된 직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쳤던 곳이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산합니다. 언론사는 계속 오나요, 그러면? 3일 전서부터 이제 아무 데서도 안 왔어요. 아, 3일 전부터는? 네. 아. 오늘 처음이에요, 지금.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현재 지방 모처에 잠적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문종 의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보도가 나온 직후에는 기자회견을 자처해야 할 정도로 여론의 압박에 시달렸지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과 9일 만에 MBC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전 회장을 공격할 정도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평소에 주장하셨던 분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로비에 통하지 않은 사람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제가 소위 말하는 그 로비가 안 막힌 분들. 여러 현안에 대해 자신감 있게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은 이미 모든 의혹을 떨쳐낸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그것 때문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준다면 그거는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담배가... 뉴스타파는 포털에 등록된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에 이들이 얼마나 자주 언급됐는지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성완종 메모가 처음 공개된 이틀 동안 제목에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언급된 기사는 591건, 홍문종 의원이 나오는 기사는 35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말을 거친 뒤 나흘째인 13일을 기점으로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홍문종 의원에 대한 기사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지난주 이완구 총리에 대한 기사는 하루 평균 1,000건을 넘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기사 역시 허태열이나 홍문종 두 사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관심의 초점을 옮기자 여론의 흐름 역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트위터와 블로그에서의 언급 횟수를 분석해보니 허태열과 홍문종은 사라지고
이완구와 홍준표가 떠오르는 현상이 똑같이 관찰됐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횟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돼 있는 대선 자금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격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완구 총리 문제나 홍준표 지사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배제시키면서 다른 문제를 부각시켜서 그 부분을 희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이완구와 홍준표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박근혜 정부가 대선 자금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이 국무총리나 경상남도 도지사가 현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좀 더 나아가서 사법 처리는 과연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송환정 이번 리스트에서 또는 송환정 스캔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불법 대선 자금입니다. 즉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을 지칭을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 이렇게 명명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홍문종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대선이 어느 선거보다 돈이 적게 들었던 이른바 클린 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따로 돈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수사해봐야 나올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캠프의 2012년 대통령 선거 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실제로는 사용했지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비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거 캠프를 취재하던 기자들의 밥값은 모두 캠프 관계자들이 계산했지만 공식적인 선거 비용으로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똥 먹는 한 2만 원 한 명짜리 부스터 먹었으니까 한 100만 원 채소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정말 못해도. 그거를 거의 정기적으로 그것도 자주 했으니까 액수가 꽤 되죠. 그거는 진짜. 내가 그때 농담으로 이걸 뭐 신고하냐고 이거 뭐 저희 뭐 관리는 많이 했었는데 그냥 하하 웃고 그냥 대답 안 했던 것 같은데. 12월 19일 꼭 투표해 주실 거지요. 박근혜 캠프가 선관위에 신고한 공식 선거 사무원 4,170명을 제외한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에게 정말 한 푼의 수고비도 지급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지출이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비공식적인 선거 자금을 걷어 썼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조직 동원한데 돈 썼는데 그 조직 동원한데 돈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규정하는 선거 운동이 아닌 부분에 들어간 돈은 신고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돈은 개인 돈이든 아니면 아까처럼 미신고 누가 고액 기부한 것이든 이런 걸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취재와 검찰의 수사가 자신의 대선 자금 문제를 향할 때도 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총리가 물러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으로 물러나는 총리의 고뇌는 느끼면서도 2년 만에 5명의 총리나 총리 후보가 물러나는 것을 봐야 하는 국민의 답답한 마음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년여 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진솔한 사과보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기 대응 패턴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대응을 홍여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잇따른 인사 실패, 세월호 참사와 정윤의 문건 파동, 그리고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는 중요한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자신입니다. 취임 한 달도 안 돼 불거진 인사 실패.
당 차관급 인사 7명이 부동산 투기나 병역 기피, 탈세 등의 문제로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도 사과는 김행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아닌 허태열 당시 인사위원장 겸 비서실장 명의였습니다.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 5월 대통령의 방미중 터진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은 유례없는 국제적 망신이었지만 이때도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홍보수석으로서 제 소속실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자신이 아랫사람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상한 사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다. 또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심히 마음 상하신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한마디 음설만 무조건 잘못된 일로서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그제서야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에 자신의 참모진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사과를 하면서도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임은 자신이 아닌 보좌진들에게 돌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사 다음 날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에 박 대통령 자신도 포함된다고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여론에 떠밀려 눈물을 보였던 이날을 제외하고는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참사의 책임을 유병언에게 돌리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담화 이후 개최된 네 차례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계속 유병언이 등장했습니다.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세월호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유병언 일가의 도피 행각은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가 무엇보다 유병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도 제시됐습니다.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대통령의 질책이 나오자마자 검찰은 군, 검, 경이 모인 긴급 대책회의까지 개최하며 유병언 잡기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모두 205명을 기소했으나 여기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터진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문건을 이른바 찌라시라 규정하고 유출자 색출을 촉구하면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뒤를 따르는 행태가 반복됐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한 달 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박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과 일맥상통하게 나왔습니다. 정인의 문건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이 박동열로부터 들은 일부 풍문을 과장 짜짓게 한 후 마치 정윤의 언동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윤혜와 박지만은 조사만 받았고 검찰은 마치 청와대 말을 받아쓰기 하듯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3명만 기소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부터의 문제라고 규정했고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어나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과거부터 완전히 밝히자지만 실제 내용은 야당까지 수사해서 물타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박 대통령의 책임 회피식 태도에 더 이상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도가 이제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해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평가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부보다 현 시점에서 보면 초반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좀 나쁜 편이죠. 낮은 편입니다. 국민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모르쇠식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자신의 대선을 도왔던 전 국회의원이 사망하며 남긴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그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고 더 나아가서 2012년 대선 자금과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물타기를 시도를 하거나 부추기고 또 그에 맞춰서 검찰이 물타기식 수사를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그야말로 정권도 죽고 그리고 검찰도 함께 죽는 이런 상황을 아마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박 대통령이 과연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같이 한번 살아볼 만한 분이다. 거지하고 또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그쪽에 그 다니시는 그 일반 그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근본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 건달이로 살길 바랐던 겁니다. 그래. 건달이 최영국이지. 아메리카노 두 사람, 나는 에스프레소 따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런 털 자체가 원래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게 사회고 국가인데 어디다 대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런 거짓말을. 그의 이름이 적힌 인물들은 하나같이 부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다던 이완구 총리는 1년간 200회를 통화했고 이병기 비서실장은 140여 차례 통화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기춘 씨는 비서실장이 된 뒤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만난 기록이 나오자 착각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선 자금 2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은 별 인연이 없다고 했는데 20개월간 18차례나 만났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성완종 리스트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조달된 불법 자금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해야 합니다. 두 부분 모두 직접 연관된 박근혜 대통령은 행여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멀찌감치 물러서 있기를 권고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나머지 6명의 공통점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들이자 그때는 농담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쓴 거 아니냐고 이거 뭐 저희 관리는 많이 했었는데 그냥 웃고 그냥 대답 안 했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는 중요한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자신입니다.